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3개의 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그중 한 채를 양도하고 나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지 기재부가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에 기재부가 3주택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누군가가 세법 해석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자는 세 번째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 그리고 세 개의 주택 중에서 한 채를 언제 팔았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기재부 또한 그 세 가지 사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을 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10년 4월 1일 날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일 날 B주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2010년 10월 1일 날 세 번째 집인 C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1일에 세 개의 주택 중에서 하나인 A주택을 양도합니다. 이때 양도세는 과세가 됐고요. 이렇게 A주택을 팔고 나니까 B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2021년 4월 1일 날 B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과연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림에 보신 것처럼 C주택 취득일과 A주택의 양도일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때 종전주택인 B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일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 거냐 이때는 B주택의 취득일인 2015년 4월 1일부터 보유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보유기간을 비과세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4월 1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따진다. 그러면 2년 보유니까 이미 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2021년 4월 1일 날 비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해석이 나왔던 부분이라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좀 쉬운 내용인데요. 문제는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가 논란이 있죠. 두 번째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2010년 4월 1일 날 A주택을 취득했고요. 2015년 4월 1일 날 역시 B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0월 1일 날 세 번째 집인 C주택을 취득합니다. 여기까지는 사례 1과 똑같죠. 근데 세 개의 주택 중에서 하나의 주택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3월 1일 날 A주택을 양도한 겁니다. 당연히 양도할 때 양도세가 과세가 됐고요. 자, 이렇게 A주택을 양도하고 나니까 역시나 B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이때 만약 2021년 4월 1일 날 B주택을 양도한다면 종전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림 보신 것처럼 C주택의 취득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이 A주택의 양도일이 올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B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일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거냐 이 부분은 A주택의 양도일인 2021년 3월 1일부터 계산을 하겠다라고 기재부가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 보유기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과세 요건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3월 1일부터 B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요건이 2년 보유라면 2021년 3월 1일부터 2년 보유가 시작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비주택은 2021년 3월 1일부터 2년을 보유하고 나서 그 이후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 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한, 그러니까 비주택과 시주택, 두 번째 집을 취득한 시주택은 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2년 또는 1년 이내에 팔고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그 기한에 있어서 3년 이내에 파는 거는 2년 지나고 나서도 어떻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만약 2년이 기한이라면 날짜가 딱 맞지 않다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거고, 1년 기한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2021년 3월 1일, 그러니까 A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B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이때 비과세 요건이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만약 B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잖아요. 그러면 2021년 3월 1일부터 거주 기간도 그때부터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세 번째 사례가 이제 올해 이후에 일부 세무사님들이 많이 추천해 줬고, 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나 A주택을 2010년 4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B주택은 2015년 4월 1일 날 취득했는데, 중요한 게 올해 이후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2021년 2월 1일 날 C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1일 날 A주택을 양도하는 거죠.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팔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A가 없으니까 또 B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돼서 정전주택인 B주택을 2021년 4월 1일 날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이때 이 B주택의 보유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좀 논란이 있었죠. 앞서 제가 올해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까지는 A와 B 두 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B주택이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B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을 많이 남기고 싶은데, 이 B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A주택을 팔아야 돼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A주택을 팔아서 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만약 올해 이후에 A주택을 팔면 B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되는 거니까 A주택을 팔고 나서 2년 후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또 B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해서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라면 2년 거주하고 나서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비과세 받는 그 시간이 늦어지는 거니까 이걸 빨리 비과세 받고 싶으신 분들이 세 번째 집을 사는 거죠. C를 사서 그리고 A를 팔고 B와 C를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서 B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일시적 2주택이니까 굳이 A주택을 판 날로부터 2년 후에 파는 게 아니라 그냥 A주택 팔고 바로 B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받을 거니까 해서 이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아마 그 기재부 기사로 이런 경우는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기사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번에 세법 해석을 통해서 답을 준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비주택의 보유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이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A주택을 양도한 날짜부터예요. 그러니까 2021년 3월 1일 날 A주택을 판 날짜,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A주택을 판 날짜부터 B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비과세 요건이 시작된다. 만약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라면 그 2년 보유가 시작되는 거고 2년 거주라면 거주 요건이 그때 날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두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기한, 그러니까 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에 팔거나 또는 2년 내에 팔거나 아니면 1년 내에 팔고 1년 내에 전입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일 텐데 3년 내에 판다면 A주택을 팔고 나서 2년 있다가 팔아도 시간이 얼추 맞는데 2년 기한이라면 날짜가 딱 맞지 않으면 비과세 못 받는 거고 1년은 당연히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대했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법을 해석해보면 이 사례가 비주택이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었는데 뭐 어쨌든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비주택의 보유기간은 A주택을 판 날짜 2021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비과세 요건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경우도 비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11월 2일 날 기재부가 답변한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만 최종 1주택 개념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사거나 팔아서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든 경우는 최종 1주택 개념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사례 2와 사례 3처럼 이미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그 3개 주택 중에서 한 개를 판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들어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는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3개 주택 중에서 한 개 주택을 판 그 날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날짜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사례처럼 올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세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의 주택을 팔아서 나머지 두 개를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들어서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마찬가지로 세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개 주택을 판 그 날짜부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시작이 된다. 그때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과세 요건이 만약에 2년 보유라면 2년 보유하고 파시는 거고 2년 거주라면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종전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에서는 C주택,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팔거나 2년 내에 팔거나 아니면 1년 내에 팔고 1년 이내에 전입까지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경우수 중에서 3년 내에 파는 경우는 2년 후에 팔거나 2년 거주하고 팔아도 시간이 얼추 맞지만 기한이 2년이라면 정확히 날짜가 맞지 않으면 비과세 받지 못하는 거고 1년 내 팔고 1년 내 전입은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해당이 되신다면 종전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기한과 그 다음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지 이걸 잘 따져보시고 양도세 비과세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것도 이제 사실 법적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최종 1주택 이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앞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최종 1주택과 임대사업자를 폐지한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이 주택 양도세에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이 최종 1주택은 물리적인 최종 1주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처분하고 마지막 하나만 남았을 때 이것만 따진 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특례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도 최종 1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표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물음표 해놨잖아요. 이걸 제가 단정을 짓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이 세법을 해석하는 게 정말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팁을 드린다면, 정말 여러분이 주택을 팔려고 하실 때는 100% 안전하게 비과세 받은 방법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본인 생각이나 주변에서 아무리 아 그건 100% 비과세야 라고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까 주택을 파시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구세청에서 사전 답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기재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해서 그 답을 얻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인지 기재부의 세법 해석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시기는 집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을 파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사전 답변 신청이나 세법 해석 신청을 통해서 답을 얻으신 다음에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